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1.3 패치 이후 원딜 템들을 정리해봤는데요. 크게 패치되진 않았는데 유정모이가 공격속도가 줄어들고 공격력이 붙었다든지 철갑궁이 이번에 공격력 5가 오르고 공격속도 5%가 올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좀 패치들이 많았어가지고 템트리가 많이 변화했을 수도 있어서 한번 정리를 쫙 해드리려고요. 원딜 템트리는 3코어 이후부터는 항상 상황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템트리 들어가기 전에 템트리들이 웬만하면 마지막에 피바락이나 막 가인 이런 게 고정일 텐데, 고정해 놓은 이유는 만약에 변수가 없으면 웬만하면 이렇게 간다는 거고, 템트리 들어가기 전에 4코어부터는 상대방에 따라서, 예를 들어 3코어까지는 고정이에요, 여러분. 템트리 3개까지는 고정인데 4코어부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탱커가 잘 컸으면 무조건 4코어 도미닉, 치유 감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블라디, 소라카 이런 친구들 있으면 4코어에 필멸자, 만약에 공격 속도가 필요 없고 치명타가 필요 없으면 화공펑크, AP가 너무 잘 컸다, 르블랑, 아칼리, 그러면 4코어의 멜모셔스. 내가 만약에 철갑궁을 가는 캐릭터인데 AP 마저가 필요하다, 마법사의 제후, 수련도 어디서 썼냐. 내가 진짜 잘 컸어, 너무 잘 컸는데 정화 안 들었다고 가정할게요. 특패랑 쓰레쉬 CC기가 강한 애들, 그런 친구들이 나만 노릴 때 수은도 4코어 때. 근데 수은은 헤르메스 시미터가 상이거든요. 수은은 1300원이잖아요. 그럼 수은은 2코어나 1코어 나오고 진짜 내가 계속 죽는다, 특패 하나 때문에, 그때 사세요. 수은만 사놓고 헤르메스 시미터는 4코어에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템트리 들어갈게요, 여러분. 드레이브를 예를 들게요. 드레이브는 크라켄 5알 돌풍, 정수, 그 다음에 무대, 연사포, 피바 이렇게 가는데요. 지금 보시면 무대까지는 고정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상황에 맞게 탱커가 많아. 그럼 4코어 때 도미닉을 가는 거죠. 그 다음 5코어 때 자유롭게 피바라기. 왜냐? 연사포를 빼고 내가 지금 도미닉을 갖고 마지막에 피바를 가든 연사포를 가든 이렇게 합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릴 게, 크라켄 5알 돌풍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크라켄 아니면 돌풍 갈 때가 언제냐? 웬만하면 크라켄이 좋아요. 크라켄이 딜이 더 세니까. 근데 돌풍은 상대방이 진짜 나 무는 애가 너무 많아. 아우 자크, 아우 귀찮아 죽겠어, 아우 쓰레쉬 있어, 얘네 때문에 고생 좀 하겠는데? 그러면 돌풍을 가는 거죠. 아니면 상대방이 도주기가 심해가지고 돌풍으로 따라가고 싶어. 그럼 돌풍을 가시는 거예요. 상대방 언니 돌풍 갔네? 나도 똑같이 돌풍 가야겠다. 이럴 때도 돌풍을 가도 좋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돌풍을 웬만하면 이렇게 가시고, 크라켄은 그냥 무난히 사셔도 좋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크라켄이 더 좋지만 돌풍을 써보시면 좋아요. 내가 초보자라 크라켄은 무조건 가야 돼 이런 거보다는 돌풍을 쓰면서 돌풍이 쿨타임이 90초를 높은데서도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있구나,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돌풍 아니면 크라켄은 제가 말한 대로 이런 상황 보고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루시안은 넘어갈게요. 루시안도 크라켄 5알 돌풍, 그 다음에 정수, 그 다음에 무대, 그 다음에 연사포, 그 다음에 피바라기 이런 식인데, 따구님 옛날에는 루시안이 마무리를 갔었는데 안 가네요. 솔직히 말하면 무대가 요번에 버프 먹어서 무대가 훨씬 더 좋고 사람들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무대를. 예를 들면 쇼메이커 선수, 쇼메이커 선수는 선 정수 가시는데, 원딜은 제가 선 정수 가보니까 상관없긴 한데, 그냥 만약에 선 정수 가고 싶은 분들은 선 정수 가시고 돌풍 무대 이런 식이고요. 미포로 넘어갈게요. 미포도 크라켄 아니면 돌풍을 간 다음에 징수의 총, 무한의 대검, 연사포, 피바라기 이렇게 갑니다. 바루스로 넘어가면, 바루스는 요번에 좀 버프 많이 먹어서 괜찮죠. 크라켄 5알 돌풍 간 다음에 루난, 그 다음 몰락, 무한의 대검, 피바라기. 땅은 얘네 왜 무한의 대검을 4코러 가고 몰락을 3코러 가 이러는데, 제가 몇판 해본 결과 바루스는 몰락 자체가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몰락 가보시면 알 거예요. 공속 있지, 체력 퍼센트 데미지 있지, 바루스가 몰락으로 카이팅하기가 좀 쉬워지더라고요, 뚜벅이다 보니까. 베인으로 넘어갈게요. 베인은 크라켄, 그 다음에 유종무이, 무한의 대검, 피바라기, 가인. 3일화로 넘어갈게요. 철갑궁을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징수의 총, 그 다음에 무한의 대검, 그 다음에 피바라기, 그 다음에 가인을 가는데, 3일화가 3코어 때 피바라기 갈 때가 있어요. 우리 팀에 나 말고도 딜 넣을 사람들이 많고 내가 생존이 더 중요할 때가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러면 3코어 때 무대가 아니라 피바라기를 가시고 그 다음에 무한의 대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세나도 넘어갈게요. 세나는 크라켄, 구인수, 연사포, 가엔, 도미닉 이렇게 써놨는데요. 세나도 근데 솔직히 4코어 때 가엔 안 거고 막 폭갈, 피바라기 막 이런 거 가도 되는데 그냥 가엔이 많더라고요. 데프트 선수도 최근에 가엔을 가셨고 대회에서. 세나는 3코어까지는 고정인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완전 자유. 11을 넘어갈게요. 11을는 여러분, 제가 아직 영상을 안 올렸는데 요즘 11을가 어둠의 수확 들고 반간으로 많이 가요. 그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세나같이 포킹에 약한 애들 상대로 정말 좋으니까 한번 추천드리고요. 마나무네, 드락사르, 세릴이나 요우무, 밤끝 이렇게 가고요. 만약에 치속 11을 하고 싶은 분들은 루시안이랑 템트리가 똑같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아펠리우스도 크라켄 5알 돌풍을 가고 루난, 무대, 피바, 가엔 이렇게 가는데요. 아펠리 2코어에 루난 안 가고 연사포나 유동무이 갈 때가 있어요. 상대방을 치러 갈때
나보다 사거리가 길다 그러면 한번 연산포 가보시고요. 상대방이 빨려 들어오지도 않고 얘네들이 뭘 들어오지도 않아. 그럼 유령무이 아니면 연산포를 한번 2코의 루나 대신에 사보시는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쉬는 뭐 요번에 철갑궁 버프 돼서 애쉬도 되게 좋다 생각하는데, 근데 애쉬가 철갑궁을 천으로 가면 딜이 안 나와. 그래서 저는 몰락 간 다음에 루난, 철갑궁, 무대, 가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질렬은 아까 맨 처음에 상황에 따라 탱트리 가라 했잖아요. 이질렬은 안 가도 돼요. 그렇게 사코어때 막 탱커 많다고 도미닉 가면 안 돼요. 이질렬은 달라요. 이게 지금 고정이에요. 정수, 드락사르, 굶주린이드라, 세릴다, 멜모셔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상대방의 AP가 좀 더 많으면 세릴다를 5코어에 미루고 사코어에 멜모셔스를 가세요. 그 다음에 치감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코어때 화공펑커를 가세요. 나머지는 도미닉 이런 거 안 가셔도 돼요. 세릴다에 방관이 있어가지고. 네. 자야는 정수, 돌풍, 무한대검, 연사포, 피바. 자야도 근데 연사포를 무조건 안 가야 돼. 상대방이 진짜 이거 누가 봐도 내가 앞으로 치러 안 가도 얘네들이 날 치러 들어와. 그럼 루난을 가셔도 돼요. 진으로 넘어가게. 진은 돌풍, 진수, 연사포, 무한대검, 피바라기. 진으로 무한대검을 3코어 때 갈 때가 있는데 언제예요? 이러는데 내가 진전에 커서 3코어에 그냥 무한대검 먼저 나와. 무한대검 가시고요. 웬만하면 연사포를 가세요. 왜? 진이 한 대 한 대 치는 게 되게 크잖아요. 총알이 4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진 자체가 연사포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속도 있고. 그래서 저는 3코어 연사포를 많이 더 선호합니다. 징크스로 넘어갈게요. 징크스 요번에 버프돼서 나쁘지 않죠? 크라켄, 연사포, 무대, 루난, 키바나기 이렇게 갑니다. 징크스는 치명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 카이사는 템트리 복잡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절정 화살, 곡괭이, 톱날, 그 다음에 크라켄 아님 돌풍, 징수, 루난, 루난의 대검, 그 다음 피바라기. AP는 어떻게 가냐? 징수의 총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셔, 조냐, 데캡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조냐 쓸 일이 없다 그러면 데캡 가신 다음에 조냐 가시면 돼요. AP 갈 때, AD 갈 때는 어떻게 구분하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설명을 하는데 또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팀에 AP가 두 명이 있어요. 그럼 내가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AD 템트리 가는 거예요. 우리 팀에 AD가 두 명이 있네? 그럼 나는 AP를 가는 거예요. 우리 팀에 AD, AP가 애매하게 섞여 있어. 그럼 뭘 가는 게 제일 좋냐? 웬만하면 AD가 좋은데 AD랑 AP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AP가 못 컸어. 그럼 AD를 가고 AD가 잘 컸어. 그럼 AP를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정연설 곡괭이 톱날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러시는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집 갔을 때 내가 돈이 1,100원 있었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톱날 당금 사시는 게 좋고요. 1,000원 이하로 있네? 그럼 곡괭이는 사오시고요. 1,500원 정도가 있어서 톱날을 사고 롱소드를 사는 게 좋은가 절정연설 좋은가 하시면 절정연설이 더 좋은 게 미니언 먹기 더 쉬워서 절정연설에 포션 사시는 게 더 좋아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유령무이가 패치가 되고 밀고 있는 땅 모양식 카이스 템트리가 있어요. 크라킨을 선으로 사시고요. 유령무이를 가면요 큐랑 이진아가 다 돼요. 위에 말씀드린 템트리는 징수의 총 뽑고 루난 갈 때 이진아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크라킨, 유령무이, 무한의 대검, 폭갈, 피바라기 템트리는요 2코어 나오면 진화가 됩니다. 큐랑 2가 템트리도 더 싸요. 근데 단점은 뭐야? 큐 진화를 초반에 빨리 못해요. 지금 위에 말씀드린 템트리는 곡괭이 절정의 화살 톱날만 나와도 큐 진화가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한 크라켄 유령무이 템트리는요 크라켄 나오고 롱소드를 두 개 사야지 큐 진화가 되는 대신에 유령무이가 나오면 이진화까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진화를 빨리 할 수 있다. 이 템트리의 장점은 무한의 대검을 빨리 뽑기 때문에 폭발적인 딜링이 잘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취향에 맞게 가주세요. 막 게임에 영향 줄 만큼 크다라고 말 안 하면 안 할 것 같은데 커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데 막 카이도 자체가 좀 좋아가 되네. 취향이 맞는 걸 가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최근에 유령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카이사를 못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칼리스타. 칼리스타도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대회에서도 많이 나오죠. 칼리스타는 철갑궁, 루난, 피바라기, 가엔, 위치엔드. 위치엔드는 마법사의 최후라는 아이템이에요. 마법사의 최후는 마저가 달려있고 공격 속도가 달려있고 기본 공격 시 레벨에 비례해서 마법 피해가 더 들어가고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데요. 칼리스타는 이게 왜 괜찮냐. 칼리스타 첫 번째로 AP가 많을 때 멜모를 못 가. 왜? 철갑궁이랑 생명선이 겹치기 때문에. 칼리스타도 만약에 이템을 마지막 코어로 안 가고 한 4코어로 가셔도 돼요. AP가 잘 크면. 근데 웬만하면 가인이 4코어로 좋고요. 위치엔드는 한 4코어? 나 5코어 때 좋습니다. 케이틀린은 넘어갈게요. 케이틀린은 돌풍, 폭갈, 모아야되검, 연사포, 피바라기 이렇게 하고요. 코그모 정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코그모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크라켄, 루난, 나보리, 무대, 피바 이렇게 가는데요. 나보리를 왜 3쿼터 가냐면 코그모가 W가 끝나면 현저 타임이 길잖아요. 현저 타임이 뭐냐면 W가 끝나고 그 쿨타임을 돌 동안 딜을 못해요. 근데 나보리를 가면 W가 켜져 있는 동안 치명타가 터지면 W 쿨이 돌기 때문에 W가 끝나고 W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3쿼터 나보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트리스타나는 크라켄, 징수의 총, 무한의 대검, 연사포, 피바라기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트위치. 트위치는 크라켄 아니면 돌풍 가고요. 루난, 무대, 몰락, 피바. 근데 몰락 대신에 굶주린 히드라 가도 딜링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템트리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템트리는 막 정해져 있진 않은데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좋은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뭔가 내가 좀 발견한 템트리가 있다 그럼 주저없이 한 번씩 댓글에 땅호 형님 제가 가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내 피셜 말고요. 가보셔야 돼요. 가보시고 아 제가 10판 정도 했는데 좋다 이런 거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실험해가지고 아 진짜 좋은 말 알려드려요. 템트리 들으러 오신 분들은 여기서 꺼지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저는 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땅호야 너가 쓰는 템트리가 너가 원래 쓰던 티어가 아니라 저 티어에서 써도 좋은 거다. 제가 근데 솔직히 저 티어에서 게임한다 해도 그냥 한 다이아 플랫 수준에서 하는데 거기서 하는 이유가 저번에도 글을 썼지만 골드부터 다이아까지 구간에서 게임을 많이 하는 이유가 요즘에는 솔직히 부캐끼리 잡혀가지고 다이아 구간에서 하지만 고 티어는 게임이 제가 영상에 담아두고 싶은 내용이 별로 안 나와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고티어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영상도 많이 올리고 싶은데요. 제가 취지가 강의 영상이다 보니까 강의 위주로 많이 올려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잘하는 것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오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생방송에서는 살짝 욕 가끔씩 하지만 그냥 고티어 게임 많이 안 올리는 게 진짜 재밌는 편 아니면 재미가 없어요.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데 고티어 게임에서 강의를 왜 못 찍냐면 진짜 수많은 상황이 안 나와요. 제가 말하고 싶은 상황이 강의에 다 남기지도 않고 게임 자체가 상체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딜캐리 하려고 저 티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상체에서 끝난다는 게 뭔 말이냐면 고 티어들은 상체에서 게임을 잘 굴려가지고 숨도 못 쉬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때가 10판 중에 5판 이상 돼요. 제가 강의 찍으려고 하면 한 10판 중에 한 판도 안 될 정도로 게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고 티어에서 많이 안 찍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런 댓글이 보였어요. 본캐에서 하는 아이템 템트리 믿을만한데 부캐에서는 못 믿겠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언제 하는 아세요? 주말이에요. 주말마다. 그럼 5일 동안 뭐 하겠어요? 평일날? 평일에 하루에 10판 이상은 해요. 게임을. 고티어에서만 합니다. 그 템트리를 거기서 게임을 해보고 좋은 거를 주말에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말에 찍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느끼고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절대로 안 해보고 알려드리는 템트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상당히 비교하는 댓글도 많고 그런 댓글이 많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 팬들한테 말할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요. 그 다음에 저는 되게 확고한 게 좋은 원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딜들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당연히 저는 예를 들면 세나가 뜨고 있을 때 세나를 바로 올려버리면 조회수 잘 나오고 여러분들도 좋다 생각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여러 가지 샘플을 계속 주기적으로 올리는 게 제 유튜브 취지기도 하고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코그모가 쓰레기여도 한 번씩 올리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하고 싶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코그모 안 올렸네요.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딜들 다 알려드리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재촉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댓글도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